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항공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8일 오후 4시 57분을 지나고 있고요. 종목 코드는 003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대한항공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 아주 코로나를 정면으로 온몸으로 맞은 그런 종목 되겠습니다. 뭐 여행주 뭐 이런 거 막 뭐 가타부타 말 여행주도 이제 직격탄 맞은 종목 중에 하나지만 항공사가 제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주가를 보세요. 코로나 터지고 난 이후에 코로나 때 살짝 좀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보울 형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요? 자, 대한항공은 물론 코로나 타격 받았습니다. 코로나 타격 받았는데 얘네들은 화물 쪽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부서를 대폭 확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매출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해야 되죠? 손실폭을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소화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리고 또 이제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백신 보급, 그리고 뭐 이제 그 하늘길이 뭐 뚫린다 만다 이런 그런 기대감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항공사도 사실 제약주하고 항공사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자금난이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여행 안 가면은 자금난 바로 빠지죠.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적자 아까 계속 나온 거 확인하셨죠? 요거 보시면. 그쵸? 당기순이익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긴 하지만 연결 매출로 봤을 때도 그렇고, 별도로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왜 그러냐면, 돈이 안 되는 항로를 버릴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되는 항공로 그런 거를 다 유지를 한단 말이에요. 비행기 띄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커버가 안 될 때는 제약주랑 똑같은 선택을 해요. 유상증자입니다. 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진짜 어렵긴 해요. 대한항공이 화물로 밀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해소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제 발행 주식수가 이제 3억 4천만 주 정도 되는데 유상증자를 1억 7천만 주예요. 1억 7천만 주 유증을, 무상증자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가 많이 희석되긴 하지만 이때 이제 급락이 되었죠. 19%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주주분들은 제약도 정말 가차없이 유증합니다. 왜냐면 주가 떨어지는 거 원하는 기업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회사 망할래, 주가 떨어질래 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 떨어질래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거고, 지금 항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금난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만으로는 다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급한 불 끄고 보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때는 또 이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하늘길이 열린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다시금 이제 상승하고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은 되게 보기 좋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상승 기류 제대로 탔기 때문에 이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급 보시면 다행인 게 계속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를 해왔던 거를 이제 순매수 전환을 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얘네들이 살 때는 좀 공격적으로 이제 좀 이제 웃돈 주고 이제 사기 때문에 많이 올라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나 저기 개인이 매수를 하는 거는 주로 받는 매수예요. 딱 매수 호가에 이제 넣어두고 이제 떨어지는 매도 물량을 받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기 뭐냐, 주가 상승에 도움이 안 돼요. 근데 물론 이제 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노스페이스 그거 만드는 회사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오른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고. 네. 일단 분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초에 살짝 많이 떨어지다가 다시 이제 매수세 붙으면서 위로 올라가줬다가 이듬해 계속 이제 횡보 유지해주면서 이제 마감한 모습,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만큼 이제 반대 매, 그러니까 반발 매수세가 많이 나왔다는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항공 회사 이제 한번 알아보면, 여객 사업이나 화물 사업, 항공 우주 사업도 영위 중인 회사인데, 국내 경제 3사 대비 국제 여객 점유율 21%, 31%에 화물 점유율은 좀 늘렸어요. 31%에 35.1%에 달하고, 한국 공항이나 한진 정보 통신 같은 이제 여객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루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회사의 전망 보시면 작년에 관광 레저 분야 다 죽어났습니다. 다 줄초상 났고요. 하지만 전 세계 백신 접종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고, 예상치 못한 백신 보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화, 이런 식으로 일상으로의 전환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대한항공 이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 이제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의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받아보시면 요런 식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 2개 내지는 3개 정도 종목을 주시거든요. 요거 한번 받아보시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카톡 친구 추가라는 게 있어요. 무료방 들어오는 곳인데, 여기 이제 들어오셔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보시는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채팅 참여하게 누르시면은 이렇게 채팅창 나올 텐데, 거기서 안녕하세요 라든지 무슨 말이라도 해주시면 저희 상담자 분께서 아주 친절하게 안내 말씀 도와주실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